바로의 땅에 왔죠. 이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왔으니까 바로에게 형제들을 이제 소개해야 됩니다. 아버님을 소개하고 형제들을 그중에 워낙 그냥 그 머릿수가 많다 보니까 다섯 명을 선택해 가지고 형들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할 때에 7절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요셉이 야곱에게 인도됐을 때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어요. 이건 뭐 같으냐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보통 왕이 있으면은 왕이 옥좌에 앉고 어떤 사람에게 소개받을 거 아니에요. 왕은 높은 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한국이나 뭐 미국 외국이나 거의 비슷하죠. 왕은 높은 데 앉아 있고 왕은 머리에 못 쓰고 야곱은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거든. 왔는데 물론 인사말일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고 했어요.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한 게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 볼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야곱이 축복을 할수 있는 거야. 이미 이 애굽은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되죠. 바로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에게도 바로와 같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세력을 가진 사람. 뭐 대통령이든 장관들이든 그각 나라마다. 그리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볼때 그냥 대통령보다도 엄청 돈 많이 가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학식적으로 볼 때도 엄청난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자,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런 면에 볼때 왜소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돈도 없고 세력도 없고 뭐 군대 사령관 같으면 그 수하에 수많은 군사들도 있고 무기들도 있고 엄청난 파워도 없어. 그러나 참 축복은 그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집을 방문할 때 가서 그 복을 빌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볼 때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위치가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야곱의 고백 속에서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말이 있는데 조상의 나그네 길을 나의 나그네 길 제가 130년이나 살았어요. 이래도 뭐 100년 더 살았어요. 막 이게 아니다. 그 자신을 나그네 길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험한 세월이라 그랬죠. 굉장히 철학적인, 현실적인 우리에게, 우리가 100년이고, 우리 주위에는 이제 100살 넘어간 사람들도 좀 있어요. 뭐 우리의 삶이 몇 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그네와 같은 삶을 걸어오고, 앞으로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걸어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나그네 길이죠. 나그네 길은, 나그네가 뭘 그렇게 기대를 해요? 나그네는 항상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날 준비를 돼 있는 것이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곳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종착하고 내가 성을 쌓고 내가 비즈니스 성공하고 그래서 내가 뭐 교회도 성공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자식들에게 좋은 가문도 물어주고 우리의 가문의 빛도 나타내고 뭐 가문의 좋은 전통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모든 것이 신앙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그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야곱은 볼 때에 그가 결국은 그 나그네 길을 살았지만은 야곱에게 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요셉을 통해서 참 이 자리에 왔다. 야곱이 애굽으로 올 때에 그렇게 쉽게 온 건 아니잖아요. 오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참 대답하시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비전도 있고 여기 왔는데 오면서 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 그러면서 요셉의 꿈도 생각했을 거예요. 저 녀석이 오래전에 어렸을 때 꿈을 꾸더니 그게 이루어지는구나. 결국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현장이 있잖아요. 비록 아버지지만은 요셉의 위치는 왕의 다음의 위치니까 결국 형제들이 머리를 조아린 그러한 그 꿈이 완성된 그런 삶을 그런 증거를 또한 야곱은 가지고 있는 거죠. 또한 야곱은 우리가 뒤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러나 자기의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라 그러죠. 결국은 우리가 5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이 죽고 그 며칠을 요셉이 그것을 그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에 가서 막벨라 구에는 거기에 묻고 다시 돌아오죠. 비록 애굽에 살지만은 자기의 고향은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기 살아. 돈도 벌고 뭐 출세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닌 거죠. 이 세상에서 그 가난같이 그래서 요셉도 결국은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오죠. 출애굽할 때. 우리가 애굽에 살아. 뭐 경우에 따라서는 편리한 것도 있고 그 곡식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나 이것은 나의 본향이 아닌가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있고 교양은 있고 힘은 있고 돈도 있고 자본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러나 본향을 몰라. 그들의 영혼의 본향이 어딘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우리 인류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역사를 누가 주관하느냐. 여기에도 볼 것 같으면은 그 애굽의 그 기근이 있고 그 나라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막 먹을 것이 없고 이것이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뭐 쭉 읽어보면 다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은 모든 게 바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근이 계속되면 통해서요. 그렇지만은 한 두세 걸음 뒤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시는 거잖아요. 이 기근이 아니면 요셉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또 기근이 아니면 어떻게 야곱이 내려갈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다 이루시는 거잖아요. 바로는 몰라. 경우에 따라서 요셉과 야곱도 부분적으로 그 꿈이 실천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알지만은 전체적인 픽처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것을 핸들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핸들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그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It's impossible.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세주가 옴을 통해서 우리가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through Jesus Christ, God can be my God. God can be my Father.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시요. 나의 가이던스. 나의 인도자시요. 이스라엘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이 세상에 산 이 고난의 길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나그네 길을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우리 가야 하는 그 본향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할 때 그것이 힘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귀한 축복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자각해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도 알고 이 세상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